안녕하세요. 한식국어입니다. 오늘은 감자 옹심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게 강원도 향토 음식이라고 해요. 강원도에서 감자가 많이 나잖아요. 아, 제가 90년대 후반에 한 6년 동안 원주에 살았었거든요. 아, 그때 거기서 이거를 처음 먹어봤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구나. 그게 바로 감자 옹심이었어요. 아, 옹심이는 강원도 방언이라고 해요. 새알심 혹은 새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칼국수 끓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칼국수 그면 대신에 옹심이가 들어가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칼국수 면을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이게 섞어서. 아, 국물이 있는 모든 요리가 그렇듯이 육수가 중요하거든요. 육수 다시팩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넣은 게 황태 껍질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맛을 내더라고요. 아, 요즘 TV에 보면 뼈 건강에 콜라겐이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황태 껍질도 그중 하나라고 하네요. 감자는 중간 크기 8개입니다. 아, 이제 강판에 감자를 갈아줄 건데요. 믹서기에 가는 것보다 식감이 훨씬 좋아요. 어쩌다 하는 거니까 강판에 갈만 하고요. 네, 강판이 날카로우니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제 강판에 감자를 다 갈았으면 이제 이 감자의 수분을 꼭 짜주는 거예요. 면포에 넣어서 꼭 짜줘도 되는데 저는 요 체망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꾹꾹 눌러주면 이게 물 이제 그 수분이 짜져요. 그럼 그 밑에 그 녹말 물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녹말 물 받은 거는 그대로 한 20분 정도 두면 그 밑에 앙금하고 물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위에 이렇게 맑은 물이 이제 뜨거든요. 그 위에 맑은 물만 되도록 다 따라내고 물 녹말만 이제 씁니다. 반죽할 때. 예, 요렇게 물 녹말에 아까 감자 갈아서 물기 쭉 빼둔 거 그거 섞어주시고 아까 꼬다리 감자 다져서 그거 같이 넣어줬어요. 이게 바로 감자 옹심이의 그 반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는 것만 조금 힘들고 다른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요것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두시는데 여기에 찹쌀가루 한 테이블스푼, 감자 전분 한 테이블스푼 섞어줬어요. 이거는 반죽이 좀더잘 뭉쳐지도록 하려고 한 거고요. 이건 내일 아침에 먹을 거니까 요걸 이제 냉장고에 밤새 보관했다가 내일 아침에 감자 옹심이를 해 먹을 겁니다. 이제 건어물을 1시간 정도 불렸고요. 끓일 거예요. 요것도 1시간 정도 끓이는데 제가 이렇게 몇번해 먹어 보니까 이 닭가슴살을 넣으니까 감칠맛이 엄청 업되더라고요. 혹시 닭가슴살이 없으시면 치킨 스톡 같은 거좀 넣어서 입맛에 맛있게 한번 육수 만들어 보세요. 1시간 끓였고요. 건더기는 건져내고 이제 이 육수만 쓸 거예요. 아, 육수 맛을 한번 볼게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맛이 어떤지. 진짜로 맛있어요. 아, 오늘 아침 감자 옹심이 해먹는 날이에요. 어제 냉장고에 보관했던 반죽입니다. 바로 물론 해먹으면 좋지만 이렇게 하루 차게 둬도 괜찮아요. 크게 갈변하지 않고요. 이렇게 위에 이제 공기 통하지 않도록 랩 씌워서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위쪽은 공기 접촉이 좀 되어서 갈변이 됐고요. 그 아래쪽은 예, 그 감자 고유의 색깔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어제 미리 끓여놨던 육수 다시 이제 끓입니다. 이것도 말린 표고버섯인데요. 어제 밤에 물에 불려놨어요. 이것도 좀 다져서 넣을게요. 이렇게 버섯 물도 쓰겠습니다. 이게 우러나서
이 물에 버섯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대파도 한대좀안 되게 썰어 넣을 건데요. 집에 당근 있으면 좀채 썰어 넣으시고, 호박도 채 썰어 넣으시고, 그냥 칼국수 재료에 들어갈 만한 거, 예, 넣으시면 돼요. 저는 없어서 이렇게 대파만 넣습니다. 집에 엄청 무거운 칼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쳐봤는데, 튀긴 튀네요. 근데 이게 무거워서 예, 잘 으깨지긴 합니다. 셰프들이 하면 멋있는데 좀 그러네요. 이거를 잘게 다졌습니다. 그냥 간마늘 쓰셔도 되고요. 이제 감자 반죽을 새알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게 크게 만들면 가운데가 잘안 익어요. 동글동글하게, 너무 크지 않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커져요. 이제 빨리 하려고 이게 막 끓어오르니까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막 띄워넣게 돼요. 나중에 마지막쯤에 넣는 걸수록 크기를 크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익는 시간이 좀더 짧아지잖아요. 앞에 건 먼저 익어가니까. 그래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작게 만드세요. 예, 마늘, 다진 마늘도 이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 잘 저어주시고요. 섞이도록. 이제 간은 국간장 2 테이블스푼 넣어줬고요. 맛소금 한 3분의 1티스푼 정도? 예, 많이 넣진 않았어요. 고추 좀 갈아넣고요. 이렇게 국물도 걸쭉한 거 보이시죠? 예, 이 국물도 정말 맛있어요. 숲 같아요. 아이들 이유식으로 하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들깨는 옵션인데요. 집에 들깨에 볶아놓은 게 있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쪄서 조금 넣습니다. 들깨가루 2 테이블스푼 넣고요. 없으시면 이따가 참기름만 넣어도 돼요. 옹심이가 익었나 보려면 좀큰 옹심이를 꺼내서 이렇게 반을 좀 갈라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이 보이면 조금 덜 익었어요. 이것도 네, 덜 익은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 30분 정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참기름 조금 넣어줬고요. 너무 걸쭉한 게 싫다 그러시면 이렇게 물을 더 넣으셔도 돼요. 물을 이렇게 중간에 첨가하셔도 됩니다. 기호에 따라 김가루하고 이렇게 통깨에 넣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다 익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 먹어봤는데 이렇게 하얗게 좀덜 익은 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좀 끓여줬는데 이게 생각보다 예, 가운데가 이렇게 잘안 익는다는 거, 예, 그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요리 팁이랄까, 뭐 사실 특별한 건 없는데, 그 반죽할 때 찹쌀가루나 전분가루 조금 넣어주는 거 하고요. 이 옹심이를 만들 때 조금 작게 만들어라. 그리고 조금 납작하게. 이게 동그라면, 이게 두께가 있으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예, 이게 오늘의 요리 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